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온라인 구역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김상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은혜 중에 지켜주시어 전방계 마지막 온라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도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우리 가운데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도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다시금 시작된 오후 예배를 통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풍성케 하시어 성전에 나오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막 시작된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시고 주의 나라 위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우리 아들, 딸들 되길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역 예배는 우리 상반기 구역 예배 종강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구역 방학이 되겠습니다.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구역 예배는 오늘 종강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구약 성경 욥기 3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763페이지입니다. 욥기 3장 25절과 26절 말씀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동방의 의인이라 불렸던 욥은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 그리고 전 재산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는요, 온몸에 종기가 나는 질병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아내와 이별했고요, 자식들을 상실한 그 아픔에 이어서 질병에 닥치니까 이제는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은 이 공포 앞에 그동안의 신앙 가치관과 인생에 대한 태도를 전부 바꾸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요, 또 질병이요, 자식들과 전 재산을 모두 잃게 된 욥에 있어서는 충분한 그 이유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욥과 같은 경우는 아니라 할지라도요, 쉴 새 없이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고 우리의 삶에 닥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뢰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줄은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서 명심해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로, 성도는 사는 동안 다양한 고난을 만난다라는 거죠.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고난, 질병, 이것들은 죄 때문에 찾아왔다라고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나 질병도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범죄함 때문에 온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러한 생각은 고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사람 스스로 자신에게 적용시킬 때 변화가 시작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욥기서 전체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고난은요, 사람의 실수나 잘못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죠. 자,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죄의 결과로 징계하셨다, 징벌하셨다 하는 해석은 아무래도 무리가 된다라는 거죠. 또한 과도하게 일을 하거나 폭식하느라 몸의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묵상하기보다는 그동안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몸관리, 건강관리에 소홀히 했는가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려는 진짜 하나님의 손길인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 즉 동족에게 배척당하고 미디안 광야로 몸을 피해야 했던 모세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내가 지금 왕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야 하는가에 대한 그 상황을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애굽 왕궁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했고요, 광야의 지도자로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려는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후에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그때에는 몰랐으나 시간이 지나고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성도라면 누구나 다양한 환경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됨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이 자신의 삶의 고통이 자신을 얽매고 있더라 하는 사실을 보아야만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욥이 실망하고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욥의 고난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본문에 앞서 24절 말씀 보시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아멘. 자, 뭐라 하죠?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또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바닥에 종기가 났고요, 온 몸에 욕창이 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질병을 이겨내는 그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아프게 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끙끙거리거나 혹은 작은 신음소리를 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욥은요, 끙끙거림도 작은 신음도 아닌 물이 쏟아지는 소리, 즉 으르렁거리는 소리, 으르렁거린다라는 것은 성내어서 크고 세차게 울부짖는 소리를 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아픈지 크고 세차게 성이 나도록, 화가 나도록 울부짖어서 소리를 낸 욥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큰 소리를 내지 않고서는, 울부짖지 않고서는 그 아픔을 이겨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모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다라고 할지라도 욥에게도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본문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늘 두려워했던 것은요, 아내를 잃고 자식들을 한순간에 잃고 친구들마저 잃고 질병의 고통에 이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인 번성, 건강,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었는데 지금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욥에게 임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이제는 믿었던 친구들마저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주기보다는 혹시 하나님께 네가 잘못한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잘 생각해봐라 라고 묻습니다. 친구들의 이런 태도는 욥이 당했던 삶의 고통보다 훨씬 괴롭고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욥과 함께했던 모든 관계는 깨졌고요, 이제는 욥이 세워갔던 삶의 계획도 모두 송두리째 뽑혀서 사라지고 말입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순간에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그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요, 의지했던 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욥과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 그리고 도우셨던 그 손길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찾으시고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도 고난의 끝에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은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신실하게 체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의 삶이 형통할 때에 더 감사하지 못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했고
외면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면서 욥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의 유익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이여 우리의 삶을 흔들긴 하지만 그때에 주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됨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 말씀을 드리면요. 세계의 존경을 받는 역사가 토인비 박사는 이런 얘기를 즐겨했다고 합니다. 북쪽 바다에서 청어잡이를 하는 어부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먼 거리에 있는 런던까지 이 값비싼 청어들을 싱싱하게 그대로 살려서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판매할 수 있을까? 이것이 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관심을 쓰고 잘 해도 런던에 도착해보면 그렇게 싱싱한 청어들이 다 죽어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늘 골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 어부가요, 언제나 북해에서 잡았던, 북쪽 바다에서 잡았던 이 청어를 싱싱하게 산채로 런던에까지 가지고 와서 큰 재미를 보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동료 어부들이요, 너무나도 신기해서 그 어부에게 물어보았지만 이 어부는 그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찌르고 알려달라고 간청하다 보니 그가 못 이겨서 알려주더라 하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나는 청어를 잡아놓은 그 통에다가 상어를 한 마리씩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이 모든 어부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상어가 청어를 잡아먹지 않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웃으면서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상어가 청어를 잡아먹는 건 맞지만 이 청어를 상어가 모두 잡아먹지는 못하고 기껏 먹어야 두세 마리 정도 먹는다라는 거죠. 자, 그 대신 그 통 안에 있는 수백 마리의 청어들은 상어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런던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도, 직전까지도 끊임없이 계속 도망쳐 다니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모든 청어들이 올챙이처럼 열심히 도망 다니고 있기에 이 어부는 싱싱한 살아있는 채로 런던까지 청어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청어를 싱싱하게 살아있게 만드는 상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토인비의 이야기이지만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고통에 매인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요,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시편 140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요, 그의 자녀들의 고난을, 고통을 외면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를 점검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고요,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그들을 침몰하지 못하게 지킬 것이며 그들이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분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경 어디를 보아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모른 척 하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이 말씀은 환난이나 어려움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 내 앞이 어렵다고 푸념하고 체념하기 이전에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와 힘을 얻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성도는 사는 동안 다양한 고난을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은 삶의 고통이 자신을 얽매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에 매인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신실하게 또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손 붙잡아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샬롬의 평강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돌보며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동역자로 또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얽매인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얽매인 것이 아닌 이 부자유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자유를 얻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상반기 동안 함께하신 주님, 이제 한 두 달여 이어지는 구역 방학 가운데도 늘 함께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 의지하며 신뢰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주님 끝까지 붙잡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쳤습니다.